자, 동영상 보는 사람들이 이거 먼저 고민하는데 8번부터 11번 그냥 건너뛸까 하다가 조금 봐야 될게 있더라고. 그래서 조금 봐줄게. 오늘의 핵심은 13번, 14번, 15번 쪽에 있습니다. 칠판. 항상 우리는 A, B, C 세 명을 전제로 수업을 하죠. 4등급 이하 학생들은 숙제만 잘해오면 되고, 자, B가 기복이 심한 1등급, 얘는 안정적인 1등급, 수업을 잘 들으면 됩니다. 칠판. 자, 기출 코드 탑10하고 유형별 프리비법을 완벽하게 암기한 상태에서 시뮬레이션 트레이닝을 계속 도는 거야. 몇 바퀴를 도는 거야. 자, 핑크색이 끝났고, 그 다음에 오늘 초록색과 흰색, 그 다음 파란색 절반. 빈칸은 중요하니까 이외되기 효과가 나게 나머지 절반 다음 시간에. 그러면 노란색도 역시 마찬가지로 절반만 다음 시간에 하고, 37번, 38번은 다음 시간에 이렇게 이어서 이외되기 효과가 나게 해볼게요. 칠판. 자, 일치는 듣기 시간에 풀어야 되는데, 칠판. 자, 일치 문제가 4개가 나오는데, 우리는 요 6문제를 푸는 건데, 다시 한 번만 정리할게. 듣기 시간의 기본은 17 플러스 6이고, 요 6을 전제로 했을 때, 목적, 심경, 그 다음에 일치 3. 요까지는 내가 봤을 때 거의 이제 무조건이야, 그냥. 자기의 특징을 갖다 고려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는 거고, 여기서 도표에 대해서는 자기가 판단을 해야 돼. 도표는 난이도의 기복이 좀 있는 편이야, 그래도. 나머지 5개에 비해서. 그래서 도표는 마지막에 풀고 난이도가 있으면 못 풀어도 어쩔 수 없다 이런 마음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고. 자, 여기서 조금 더 듣기에 대해서 욕심을 내야 된다. 즉 독해의 시간 부족이 심한 사람들은 43번부터 45번을 갖다 욕심낼 수 있다. 단 우리가 이번에 드러났던 것처럼 20번하고 22번이 선택지가 한글인데 얘는 조금 그래도 할 만한데 얘가 많이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넣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맥스로 하면 6개, 3개, 2개, 11개가 맥스인데, 그러니까 난 11개를 풀겠다가 아니고 시험이 어렵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 5개, 시험이 쉽고 컨디션이 좋으면 11개, 요 사이에서 움직일 수 있게 좀 정해보라고. 자기 나름대로 평소에 연습을 해서. 이제 알겠지? 기준점은 뭐야? 시간 부족이 심할수록 일로 가야 되는 거고, 시간 부족이 해결될수록 이쪽으로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됐지? 확실하게 자기 루틴을 만들어야 됩니다. 온라인 모의고사 듣기로 하면 되고, 온라인 모의고사 무단 결석하면, 지금 동영상 보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온라인 모의고사 무단 결석하면 명단 정리해가지고 참여 못하게 합니다. 자, 일치 문제는 선택지를 미리 읽고 그 부분만 강하게 읽는다. 이게 우리의 수능에서 유형별 풀이 이론의 핵심이야. 선택지를 이용해서 지문에 강하게 읽어야 될 부분을 찾는다. 근데 선택지 중에서도 반이어가 중요하다. 답은 3번부터 가능성이 높지만 2번도 상당히 최근에는 자주 등장하니까 조심하자. 칠판 갈게요. 자, B 같은 애들이 가장 나쁘게 내가 보는 건 뭐냐면 읽는 거지. 그냥 빨리 읽는 거야. 많이 읽는 거야. 그리고 선택지를 보는 거야. 이게 아니고 내가 바라는 건 A처럼 항상 선택지의 관점에서 지문을 보는 거야. 이 느낌을 원한다고. 뭔지 알겠지? 그래서 이 내용만큼만 찾는 거야, 그냥 이렇게. 그리고 끝났으면 바로 듣기로 가고, 또는 바로 2번으로 가고. 자, 2번. 자, 반여인데 누가 봐도 최초 이런 건 노골적인 반여의 대상이 되잖아. 따라서 세컨드가 되니까 바로 틀려버린 거라고. 자, 여기서 중요한 점. 칠판 봐. 자, 쉬운 문제에서 내가 답을 갖다가 중간에서 확인을 했어. 그랬을 땐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이렇게 하는 연습까지 해놔야 돼. 이게 무슨 뜻이다? 내가 여기까지만 읽고 답을 골랐다. 시간이 되면 돌아오겠다. 근데 이걸 아무리 해도 대부분 못 돌아와. 그 말은 뭔 말이야? 내가 만약에 3번, 4번, 5번을 갖다 불안한 마음에 읽으면 이 순간은 마음이 편할지 몰라도 이 불안감이 뒤에서 발생하게 되는 거야. 뭔지 알겠지? 이런 것까지 연습을 해보라고. 경우의 수가 다양하게 나타날 거니까. 됐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건 뭐야? 확실하게 지문하고 선택지의 관점에서 선택지를 생각하고 지문을 읽으면 적어도 50%에서 70% 정도는 세게 읽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선택지하고 지문의 순서가 똑같다는 것도 항상 봐야 돼. 이제 알겠지? 그래서 내가 2번을 여기서 답을 골랐어. 3번이 여기 있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야? 안 읽어야 된다고, 거의. 슥슥슥 이렇게 지나가야지. 왜? 내가 목표란 정보가 없었을 거니까. 오케이? 다시 한번 말하는데, 얘를 맞게 하고 얘를 틀리게 하겠다야. 출제자 의도는 그냥 너무 명확해. 모든 건 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 그래야지 1등급 비율이 잘 나오거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다? 얘는 중요한 정보를 찾고 얘는 많은 정보를 잊고 이 관점을 노린다는 걸 명심해야 돼. 그래서 시험이 쉬울 때 1학년 때는 A하고 B가 둘 다 1등급이 나온다고. 근데 B는 2학년이 되면 2등급, 3학년이 되면 3등급이 되는 건 뭐야? 이 특징이 엄청 큰 거야. 강약 없이 많이 읽어버린다. 알겠지? 금방도 상담원 애가 있는데 전형적으로 이렇게 안 되겠더라고, 걔는.
목표가 이게 답답함이 뭐야? 그러니까 해석이 깨끗하게 되면 좋겠대. 그 말은 뭔 말이야? 내가 차은우가 되면 좋겠다고 거의 똑같은 거야. 그게 불가능한 거라니까. 차라리 조금 더 귀엽고 젊어지면 좋겠다. 이건 그나마 해볼 수가 있다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미 목표 방향이 잘못돼 버렸어. 최종적인 목표가. 그러니까 최근 수능의 난이도를 보면 수험생이 가져야 될 태도는 뭐야? 해석은 잘 안 돼. 근데 답은 잘 보여. 이게 현실적인 거라니까. 해석이 깨끗하진 않아. 근데 답은 확신이 생겨요. 이런 느낌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해석 공부는 숙제 열심히 하고 있잖아. 그거 하면 해석 능력이 늘어. 현장 강의에서는 철저하게 강약을 만들자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리틀 하나 한번 볼게요. 임프루먼트니까 발전이 없다. 이렇게 쳐야 되겠지? 자, 준부정아, 성인이 불러. 아무리야. 비의 모습을 본 거야, 비의 모습. 그냥 사진처럼 순서가 똑같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일부러 두 개, 한 개 이렇게 놨잖아. 그리고 두 개도 비슷한 애들끼리 묶었잖아. 사진처럼 해라고. Little few hard schedule, rare bell seldom 이렇게 외는 거라고. 칠판. 자, 출제자는 이 새끼들한테 부정어 함정을 파야지 이게 옛날의 의도였어. 근데 이제 애들이 이건 안 빠져. 노나 나시나 네 번 안 걸려. 그래서 뭐야? 준부정어라도 함정을 파자 이렇게 된 거야. 왜? 부정어는 이제 안 놓치니까. 근데 이제 준부정어도 안 놓치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한 거야? 아예 진짜 눈에 안 보이는 거. 예를 들면 파프럼이 그나마 그런 거지. 파프럼에는 낯이 없지만 낯의 해석이 되잖아. 송유구는 잘생긴 걸로부터 엄청 멀리 있다. 그럼 뭐야? 절대 잘생긴 게 아니다. 이렇게 될 수가 있다고. 그래서 파프럼이 네버의 느낌이 날 수 있다고. 하나만 더. 칠판. 낯이 안 보이는데 낯의 해석이 되는 거. 지난 시간에 두 번 배웠어. 뭐야? 시각적으로는 노나 낫이 안 보여. 내부가 안 보여. 근데 해석상 낫을 붙여야 돼. 뭐야? 호중이 뭐야? 그렇지. 투. 너무 뭐뭐해서 투 할 수 없다. 이렇게 쳐야 된다고. 여기에 낫이 있다고 꼭 기억해야 돼. 투. 엄청나게 쓸 가능성이 높다고. 투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낫의 느낌이 있다라는 거. 칠판. 자, 8번에서 복습할 건보다 내가 선택지를 이용하면 지문에서 읽을 건 30%밖에 없다라는 거, 선택지의 순서하고 지문의 순서가 똑같았다는 거, 이런 것들 잡아냅시다. 칠판. 자, 9번 도표야. 도표는 듣기 시간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해야 돼. 칠판. 우선 도표를 갖다 완전히 숙지를 해야 돼. 그래야지 키워드를 갖다 잡을 수가 있거든. 칠판. 자, 그럼 여기는 뭐고 여기는 뭐고 이게 잡아야 되는데, 보통 1번 선택지의 앞부분에 설명하는 말이 나와 있어. 자, 영화를 만듦에 있어서 그진 되게 성공한 영화의 뒤쪽에서 일했던 여성의 비율이야. 그래서 2015년부터 쭉 늘고 있다는 거야. 자, 2021년은 뭐야? 이게 그지 역할별로는 몇 퍼센트나 된지를 쭉 보여주는 거야. 칠판. 하나만 표시해보면 키워드를 잡아야 되거든? 그럼 얘는 프로듀서야. 그럼 얘도 프로듀서 이렇게 하면 되고, 얘는 뭐야? 이그제큐티브에다 표시를 해야 된다고. 어? 구분할 수 있는 특징 단어에다. 항상 특징 단어. 칠판. 자, 하나씩 본다, 키워드 위주로 본다. 이게 명심해야 돼. 그래서 하나씩 비교한다, 키워드 위주로 비교한다. 칠판. 2015년이니까 뭐야? 19%야. 자, 26년하고 17년. 자, 17%하고 18%니까 로어가 맞네. 그러나 2018년에는 20%니까 19보다 높으니까 하이어가 맞고. 자, 1번은 답이 안 되니까 1번을 이용해서 도표에 대한 친숙도를 높인다. 자, 2번. 어카운트 포의 별표, 어 쿼터의 별표. 이것 때문에 한 거야. 원래 안 하려 했거든. 근데 애기들이 이걸 모르더라고. 출제자가 아예 그냥 대놓고 선호하는 재진술이 있거든. 출제자가 그냥 대놓고 선호하는 재진술. 그래서 예를 들면 1학년 때는 same을 주고 new를 주고 explain을 주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 3학년 때는 뭘 줘? 하은이 뭐야? same 자리에다가 단어만 바꾸면 3학년 시험지가 돼. 뭐야? 정님이 뭐야? 성윤이 뭐야? 우와! 무조건 이렇게 낸다고. 그러니까 정답 선택지에 same을 절대 안 주고 무조건 뭘 줘? identical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정교함이 있는 거야. 정답 선택지가 아니면 그냥 쌤 줘본다니까? 근데 정답 선택지는 무조건 아이덴티컬을 주는 거야. 자, 뉴 자리는 뭘 줘? 나브를 준다고. 하나만 더.
valuable 자리에는 뭘 줘? valuable 자리에는 invaluable을 준다고. 왜? 여기서 in이 bad이란 뜻이니까. 부정 접두사가 아니고. 그럼 explain 자리에는 뭘 주는 거야? account for를 주는 거야. 설명하다의 재진술. 특특특 A급이야. 반드시 외워야 돼. 그래서 그냥 선택지만 얘들을 줘. 근데 정답 선택지 무조건 이걸 준다고. 알겠죠? 그래서 3학년이 되면 애들이 틀리는 거야. B 같은 애들이. 왜? 단어가 엄청 난이도가 정교해지거든. 됐죠? 그 다음엔 도표에서 잘 나오지? 대한민국 수출의 37%를 자동차가 차지한다. 부분이나 비율을 차지한다. 이런 느낌으로 나오니까 요거까지 잡으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자, 분수가 잘 나옵니다. 3분의 1이면 a third. 3분의 2면 two thirds. 이렇게 돼 있는 상태. 칠판. 자, 그럼 뭐야? 분자가 나오고 분모가 나올 때, 자, 분자는 항상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기수. 분모는 첫째, 둘째, 셋째를 나타내는 서수.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뭐야? 분자가 2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S를 붙인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 그래서 다 필요 없고 그냥 a third하고 two thirds만 기억하면 돼. 근데 주의할 건 뭐야? 최근에 4 대신에 뭘 주기 시작했다? 쿼터를 주기 시작했다. 이걸 기억해야 돼. 얘가 나올 가능성이 엄청 높아. 4 대신. 이제 알겠지? 그래서 그냥 복잡할 거 없이 a third하고 two thirds만 기억하면 돼. 대신 4 대신에 뭐가 나온다? 쿼터가 나온다를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구가 4쿼터가 있으니까 1쿼터, 2쿼터, 3쿼터, 4쿼터 이렇게 하는 거거든. 쿼터가 4를 나타낸다는 것까지. 칠판. 자, 그럼 21년은 25%잖아. 25%는 뭐야? 4분의 1을 차지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지? 답하고는 상관없는 선택지지만 제일 중요한 표현이 들어가 있는 선택지. 무조건 나와요, 두 개는. 자, 3번. 자, 21년에 자, 이그제큐티브가 26, 프로듀서가 32. 26은 32보다 낫다. 맞죠? 자, 4번. 자, 디렉터하고 라이터즈는 17%야. 둘 다 맞지? 그 다음에 에디터는 22%. 맞네. 자, 그럼 답은 5번이겠네. 자, 얘는 6%야. 6%는 writers 17%의 3분의 1보다 낫다. 아니지. 18이 돼야? 19가 돼야 3분의 1보다 낫겠지. 그치? 근데 얘는 도표치고 쉬운 거야. 그러니까 도표가 내가 바라는 건 듣기 시간에 풀어야 될 독해 문제의 가장 큰 기준점은 뭐야? 난이도의 기복이 없어야 돼. 근데 유일하게 일치해서 난이도의 기복이 있을 수 있는 게 도표. 그래서 도표를 마지막으로 돌리는 게 낫지 않겠냐 이거지. 뭔지 알겠지? 그래서 풀면 좋고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식으로. 대신 얘는 천천히 풀면 무조건 풀리긴 풀려. 그래서 일치 중에서 얘가 제일 앞에 있을 거거든 아마 25번에. 근데 얘를 제일 뒤에 푸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게 선생님 생각. 자, 됐지? 9번에서 복습해야 될 내용 뭐다? account for는 무조건 나오니까 잡아야 됩니다. 분수까지도 숙제하고 있읍시다. 쿼터 조심합시다. 됐습니다. 칠판. 이것도 원래 뺄라 했는데 깜짝 놀래. 초등학생인 줄 알았어. 자, 6월 14일부터 16일까지인데 준이 뭔가에 물어봐보더라고. 그래서 캡처. 자, 초등학교 1학년 수업입니다. 솔직히 생각해봐. 자기가 생각해봐. 1부터 12월까지 솔직히 영어로 완벽하게 할 수 있다. 분명히 하다가 막힌다니까. 내가 보면 한 30% 정도는 좀 막혀, 얘기들이. 왜?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May, June, July, August, September, October, November, December. 준하고 줄라이를 많이 헷갈리더라고. 어찌됐든 왜라? 그냥 이것도 12개가 그냥 한 단어처럼 나와야 돼. 준부정어 7개처럼 그냥 슥. 됐죠? 자, A는 4세부터 7세. 여기 나왔고. 이건 조심해야 된다. B는 B. 이쪽 B 코스는 참가비는 1인당 160달러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지. 한 팀에 5명이고 팀당 200달러. 그러면 개인당 뭐 얼마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고. 그런 거 조심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인당 이런 것도 봐야 된다. 이것만 보더라고. 이걸 봐야 돼. 이걸. per person. 자, 참가자는 글러브와 배트를 가져와야 된다 나왔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조심해야 될 게 반이요 그랬더니 무료 유료 이것만 보는데 그게 아니야. 간식과 음료잖아. A하고 B가 나오면 둘 다 된다. 둘 중에 하나만 된다. 그 다음에 둘 대 안 된다. 네 가지 경우수가 서로의 반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 따라서 뭐야? 간식은 유료고 음료는 무료.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뭔지 알겠지? 이것까지 잡아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구입해야 된다니까 틀렸습니다. 됐죠? 자, 11번. 빠르게 볼게요. 자, 낚시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했는데 여기 포함되지요? 자, 4인 가족의 요금은 40달러 했는데 여기 35달러니까 틀렸고, 별도의 출입증이 필요하지 않다 했는데 여기 필요하다 했고, 그 다음에
중형 텐트가 아니고 소형 텐트 두 개까지는 가능하고 중형은 하나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운반해 줍니다까지 됐으니까 5번 됐죠? 일치도. 일치에서는 딱 하나. 제발 온라인 모의고사를 통해서 연습은 좀 해야 돼. 그리고 도표를 갖다 어떻게 할지 결정. 그 다음에 43번부터 45번도 할지 결정. 뭔지 알겠지? 확실하게. 대신 가장 적으면 5개, 많으면 11개까지 내가 풀 수 있는 기준점에서 자기가 스스로 운영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자, 그렇단 말은 뭔 말이야? 듣기 시간에 독해를 5개에서 11개까지 풀 수 있다. 이 말은 뭔 말이야? 최대 28개에서 적으면 22개잖아. 그러면 내가 22개를 풀어. 그럼 독해가 몇 개가 남아? 23개. 28개 풀어. 17개. 그럼 독해 모의고사도 17개에서 23개까지 푸는 연습을 그때그때 움직여봐야 된다고. 23개도 풀어보고 21개도 풀어보고 19개도 풀어보고. 뭔지 알겠지? 그래서 어떤 경우의 수가 수능날 나와도 내가 미리 다 경험한 거니까 괜찮아. 이런 상황이 올 수 있게. 근데 무조건 난 듣기 때 11개 풀 거야. 그럼 독해는 17개밖에 안 남아. 이렇게 무조건 계획을 하나만 가져간 애들이 수능날 듣기가 안 풀리면 엄청 놀래버린다고. 오케이. 칠판. 자, 어법 합니다. 어법. 자, 어법은 이 방법이 제일 완벽하니까 그냥 시킨 대로 해. 대신 완성은 되는데 시간은 차이가 있다. 한 달에 되는데 두 달에 되는 사람, 세 달에 되는 사람 차이는 있는데 보통 한두 달에 다 돼.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수능은 그냥 주제찾기야. 여기서 추가될 수 있는 건 순서. 여기서 이제 나머지는 뭐야? 다 쉬워. 그럼 어법은 뭐야? 쉽다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치? 자기가 없다에 대해서 주관적인 자신감이 쉽다 쪽으로 들어올 수 있어야 돼. 칠판. 자, 기출코드 그래머에서 안 나온 적이 없어. 무조건 나와. 독해는 기출코드하고 유형별 풀이 비법. 어법은 기출코드 그래머. 이걸로 해서 무조건 100% 나옵니다. 자, 이론 완성하고 적용 연습하는데 이론 완성하는 거 간단히 보면, 자, 이 요약본이라는 건, 자, 출제 포인트 이 풀 버전에서 문법을 갖다 자세히 설명해 놨거든? 이걸 갖다 짧게 정리한 거야. 그래서 이 짧은 버전을 보고 이게 떠오를 수 있으면 완성이 된 거야. 자, 완성됐네. 그럼 적용 연습하면 되잖아. 적용 연습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책으로 하는 거야. 이 책은 우리 숙제 교재고 한 달에 한 바퀴가 돌아. 그럼 우리가 수능 때까지 몇 바퀴를 돌릴 수 있다고. 저절로 완성이 돼. 대신 이 책은 왼쪽 페이지는 평범한데 오른쪽 페이지가 가치가 있고 확장해 볼게요. 확대해 보면, 자, 24-2번 뭐야? 첫 번째. 너 기출 코드를 번호를 쓸 수 있니? 이거야. 기출 코드 번호. 30개 중에서, 자, 뭐야? 이렇게 모를 수 있어야 돼. 두 번째, 밑줄형을 딱 만나면 선택형으로 바꿀 수 있니? 즉, 형용사 자리일까요? 부사 자리일까요? 이렇게 선택형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 세 번째는 뭐야? 자, 이제 정답과 해설을 달 수 있어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A 같은 애들은 보통 어떻게? 80, 10, 10 이렇게. B 같은 애들은 10, 10, 80. 그래서 B가 안 늘어. 그래서 문법은 우리 교재에서 나오고 내가 알려준 대로 하면 되는데 안 되는 애들의 특징은 뭐냐면 철저하게 이 교재를 이거 위주로 읽는 거야. 해설 위주로. 번호를 안 보고. 해설 위주로 하면 발전이 엄청 느려. 그래서 반드시 문제를 풀 때 이 30개 중에 뭘까? 이 30개 중에 뭘까? 기출 코드 번호가 뭘까? 여기에다가 긴 시간을 투자해야 돼. 80%를 여기 투자해야 돼. 그럼 여기는 엄청 짧아지게 돼 있다고. 출판. 그래서 제발 이 책의 가치는 이 한 장의 종이를 이용해야만 가치가 극대화됩니다. 자,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번호를 다 선택지 5개다 썼을 거 아니야. 비교해 봅시다. 그냥 간단하게 비교하는 거야. 자, 1번은 16-2야. 16-2는 뭐야? 16-2는 제기 대명사야. 동사를 기준으로 동사의 주어 역할을 하는 애와 목적어 역할을 하는 애가 똑같아. 그러면 뭘 써야 돼? self나 selves를 붙여야 된다가 16-2번 제기 대명사의 논리야. 그잖아. 그잖아. 그럼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느끼는 거잖아. 똑같잖아. 따라서 뭘 붙여야 돼? self나 selves를 붙인다. 됐지요? 자, 2번. 자, 명사가 있고 분사가 있어. 그럼 얘가 이렇게 꾸미는데 둘의 관계가 하는 관계면 현재 분사, 되는 관계면 과거 분사야. 자, valuation 시스템하고 associate 관련시키다, 가치 시스템. 요 두 개는 뭐야? 관련하는 거야, 관련되는 거야? 관련되는 거라고. 따라서 되는 관계니까 ed 이렇게 되는 거야. associated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만약에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선생님, 해석상 하는 건지 되는 건지 애매해. 우리한테 세모가 있잖아. 제발 세모 좀 빵빵 치라고. 세모 좀. 무조건 답은 O 아니면 X로 나온다니까. 제발. 자, 3번. 자, 봐봐. 주어는 명사야. 자, 명사라는 건 단어가 있고 구가 있고 절이 있어. 근데 너희들이 아는, 자, 단수면 동사도 단수를 쓰고 복수면 동사도 복수를 쓴다. 이건 어디에 해당되는 거야?
단어일 때 해당이 되는 거야. 그냥 구나 절이면 무조건 뭐야? 단수. 따라서 여기서는 what이 이끄는 절. 이게 주어야. 따라서 단수가 와야 돼. is 쓸래? are 쓸래에서 is가 답이다는 거지. 됐죠? 칠판. 자, 대동사가 나왔어. 29번. 자, 대동사가 나왔어. 자, 대동사가 나와. 그럼 어떻게 해? 우리는 동사를 앞에서 찾아. 그리고 이 두 개를 갖다가 이 동사를 대신하는 동사잖아. 두 개는 똑같아야 돼. 뭐가? 형태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앞에 있는 동사가 비동사면 비동사로 바꿔. 동사는 비동사 아니면 일반 동사밖에 없으니까. 비동사가 아니고 일반 동사야. 그럼 어떻게 해? do나 does나 did로 받는 거야. 자, 해석을 했어. 얘는 뭘 받아? fake를 받아. 의미상. 따라서 뭐야? 비동사가 아니니까 뭐가 와야 돼? are가 오면 안 되고 do가 와야 된다. 이렇게 치는 거라. 그래서 반드시 해석을 해야 돼. 문법 문제는. 이번 모의고사도 그랬잖아. 무조건 해석을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라고. 전체적인 해석을 꼼꼼히 해. 대신 요 밑줄 부분만큼은 문법적인 관점으로 쳐다본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자, 4번이 답이니까 4번은 천천히 해볼게. 칠판. 자, 이 4번을 어떻게 해? 기출코드 30개를 넣고 얘를 갖다 쳐다보는 거야. 그러면 숙제를 열심히 했던 사람들한테 번호가 보여. 어? 4-1번 아니면 6-1번이구나 이렇게 돼. 이게 바로 써져. 왜? 자, 4-1번에서 관계대명사의 종류는 선행사를 통해서 결정한다 했거든. 관계대명사는 who, which, that, what이 있어. 자, 종류 4개 중에 뭐 쓸래? 선행사를 보고 결정해. 사람이면 who, 사람이 아니거나 구나 절이면 which, that은 아무 때나 쓸 수 있어. 선행사가 없으면 what을 써야 돼.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6-1번에서 한 번 더 별도로 정리를 했어. 자, 관계대명사라는 건 앞에 명사가 있고 뒤에 문장이 불완전하다. 이게 핵심이야. 근데 what은 xx라고. 그래서 뒤는 똑같은데 앞이 다르다는 거지. 자, 그럼 이 관점으로 쳐다봤어. 자, what 쓸래, which 쓸래야. 자, 선택형까지 만들었어. 해설을 달아야지. 앞에 what란 동사가 있잖아. 즉 명사가 없잖아. 따라서 관계대명사 중에서는 what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문법 문제는 자기가 주관적으로 엄청 자신 있다까지는 와야 돼. 근데 그 과정에서 내가 아까 알려준 것처럼 기출코드 30개의 관점에서 우리 교재를 가지고 숙제만 열심히 하면 무조건 돼. 100%. 자, 그러면 지난주에 온라인 모의고사를 하는데 내가 그 얘기 했거든. 야, 우리가 지난 현장 시간에 이거 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복습 좀 열심히 해봐라. 온라인 모의고사에서. 그리고 우리 다음 시간에 이거 할 거니까 예습 좀 열심히 해봐라. 내가 이렇게 말했거든. 그러니까 반드시 현장 강의하고 온라인 모의고사는 시너지가 나야 돼. 그래서 현장 강의에서 배웠던 거에 대한 복습, 배울 거에 대한 예습 이렇게 와야 된다고. 그리고 내가 이 구간에서 나의 약점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와야 돼. 그게 A하고 B의 가장 큰 차이점. 칠판. 자, 주제 찾고 반이어야. 주제 찾고 반이어. 했지? 자, 우선 첫 번째 봐야 될 건 1번 문장 뒤에 this, 2번 문장 뒤에 this, 그 다음에 4번 문장 뒤에 this. 지칭어는 항상 중요해. 지칭어의 연필 자국이 여기에 만약에 3개가 없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30번을 풀고 있지만 내 입장에서 나는 얘는 35번부터 39번, 그 다음에 43번부터 45번이 약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특히 자기가 듣기 시간에 이걸 해야 될 정도로 시간 부족이 심각한 사람은 43번, 44번, 45번에서 핵심은 얘고, 얘는 결국 뭐하고 똑같아? ABC 배열하고 똑같다고. 그래서 지칭어를 갖다 활용하는 연습이 돼 있는 사람은 이게 다 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 됐지? 자, 이 문제는 답이 5번이야. 하나만 말해봐, 이유. 재현이 뭐야? 답이 5번인 이유. 세빈이 말해봐. 답이 5번인 이유. 내가 질문을 길게 끌수록 중요한 거야. 내가 질문을 길게 끌어가면서 생각할 시간을 주는 거야. 그래야지 장기 메모리로 바뀌니까. 자, 답이 5번인 이유. 정리 뭐야? 뭐 한 거야, 1교시에? 윤서 뭐야? 이게 그러니까 자 봐봐. 금방 이게 신규생 어머님이 상담을 왔는데 이게 확실히 좀 이렇게 호불호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은 게
저기 뭐지? 저 광장에 있는 수학학원 원장이 나한테 학생을 갖다 한 7명인가 8명인가 보내줬거든. 난 그 사람이 누군지 전혀 몰라. 지금도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 근데 이번에 온 엄마가 지난주에 온 신규생 그 수학학원에서 왔대.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애기들한테 상담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국어나 영어학원 같은 것도 이렇게 좀 확인을 해보나 봐, 자기가. 근데 그 사람도 그 똑같은 거야. 이 사람이 문제를 자기가 보기에는 엄청 정확하게 푸는 거고 애기들한테는 이게 수험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말을 해준다라는 거야. 그리고 몇 명 보내봤는데 다 만족했고. 아니 말했잖아, 똑같다니까. 아니 그 유튜브로 내 걸 가끔 보는 사람도 느끼는데 현장에 있는 재원생이 못 느낀다는 게 말이 되냐고. 뭐야 소윤이, 뭐야. 나 진짜 이거 버튼 누르면 너희들이 민망해 할까봐 그래. 내가 누르면 너희들이 아 부끄럽다. 선생님한테 내가, 선생님이 나한테 화내는 게 이해가 된다 이럴 수 있어. 칠판 바로 누르긴 좀 그러니까 해볼게. 칠판. 송유근은 인품이 훌륭하다. 어 근데 이 새끼들이 훌륭하다를 모를 것 같아. 그래서 즉 성격이 지랄 맞다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 여기가 맞아 틀려? 반이어 관점에서 틀렸잖아. 왜 그래? 이 직이라는 표현이 앞뒤가 똑같다는 뜻이고 앞에서는 분명히 플러스가 나왔으니까 여기도 플러스가 나오니까 틀렸다는 걸 갖다 알 수 있잖아, 칠판. 그럼 저기서 세미콜론이 우리가 약속했던 거잖아. 콜론, 세미콜론, 대시가 나온 뭐다? 앞에 했던 말을 갖다 한 번 더 쉽게 설명해 준다 이렇게 했잖아. 그럼 답은 5번이요. 왜? 세미콜론. 설로 이렇게 얘기해야 설도 수업하는 재미가 있지. 티키타카가. 아니 생각해봐. 물고기를 잡는 기간을 두 달을 줬어. 근데 length 했대, length. 네 달로 늘렸어. 그러면 사람들 입장에서 어? 네 달이 됐네? 그럼 좀 분산될 거 아니야. 우리가 보통 어떤 축제 기간이나 이런 걸 늘려. 왜? 작년에 일주일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온 거야. 그러니까 야 이번에는 축제를 2주, 3주로 하자. 왜? 분산시키려고. 아니 그러면 자 랭슨이야. 그럼 반여는 뭐야? 숄튼이 되겠지. 그럼 반여의 관점에서 뭐야? 한 주로 줄인다 이렇게 되겠지. 한 달로 줄인다. 자 그러면 자 늘리는 거야 줄이는 거야? 둘 중에 하나지? 반여의 관점에서 본다면? 근데 여기 뭐가 나왔어? 자 concentrate 한다잖아. 분산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는 거야? 집중된다잖아. 그럼 전혀 안 맞잖아. 그럼 우리가 약속했던 발견 그리고 나서 활용 그럼 끝난 거지. 근데 이게 왜 좋아? 최근의 문제의 특징은 뭐다? 난이도를 올린다. 대신 정답은 분명하다. 이 관점에도 엄청 해당이 된다니까. 앞부분에서는 해석도 안 돼. 대르기 어려워. 근데 답은 뒤에 분명하게 있는 이런 그림을 준다고 거의 대부분. 왜? 그래야 비 같은 애들이 앞에서 다 틀려버린다고. 그래서 자기가 이 문제를 맞았어. 근데 세미콜론을 갖다 발견하거나 활용을 못했어. 그럼 다 그냥 뭐 헛짓한 거야. 칠판 가볼게요. 정석으로. 자, 오버피싱이 나왔어. 항상 뭐야? 우리는 주제를 찾고 반여니까 객관적인 소재를 주관적으로 구체화하면 우리한테는 뭐가 나온다? 주제가 나온다. 그럼 주제를 찾은 다음에 자, 반대말을 넣으면 낱말이 해결되고 재진술을 걸면 밑줄하고 빈칸이 해결된다. 이 줄기잖아, 그냥 그대로. 자, 우선 소재로서 뭐가 나왔어? 물고기를 엄청 잡는 얘기가 나왔어. 오버피싱이 나왔어. 자,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나가겠지? 칠판. 자, 어장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통제할 수가 없대. 낚시하는 사람들을. 자, 리졸트 인의 동그라미치고 별표. 자, 우리는 어떻게 한다?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으면 쭉 있고 첫 주음 끝의 관점에서 뭘 한다? 주제를 찾는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 반열을 넣는다. 그러면 당연히 나와야 될 질문은 뭐야? 아니, 선생님, 그럼 이렇게 쭉 갈 때 요 밑줄 다섯 개는 어떻게 해요? 당연하잖아, 이 질문은. 그냥 무조건 세모 취급을 한다. 근데 문제는 뭐다? 전후 맥락상 다섯 개 중에서 보통 두세 개는 확인이 돼버린다. 이렇게 된다고. 칠판. 자, 리졸트 인하고 리졸트 프롬은 기본적으로 구분이 돼야 돼. 프롬이 훨씬 더 직관적이야. 얘는 뭐뭐로부터니 항상 목적으로 원인을 가져. 그럼 리졸트 인은 반대니까 결과를 갖겠지. 자, 앞에 뭐라 했어?
어장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물고기 잡는 걸 통제할 수가 없대.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어? 너무 많이 잡는 거야. 즉 서스테이너블 하지 않다는 거야. 지속성이 없을 정도로 잡아간다는 거지. 여기는 하루에 100마리 이상 잡아가면 1년이면 씨가 말라버려. 근데 사람들이 1000마리씩 잡아가 버린다고. 왜? 통제가 안 되니까. 그러면 리절트인이라는 장애물만 뛰어넘으면 자 통제가 안 된다. 결과는 뭐야? 원인 결과니까 당연히 너무 많이 잡아간다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러면 리절트인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 뭐다? 동그라미가 확실하다 이렇게 갈 수 있다고. 칠판. 자, 좋은 습관의 관점에서 디스에서 번쩍해야 되겠죠. 자, 디스가 받는 건 뭐야? 통제가 안 돼서 너무 많이 잡아간다. 이것은 자, 요것도 하나 잡을게요. 시그널로 뭐야? 퍼티큘러가 나왔어. 뭐야? 예상을 한다니까 항상 어떤 언어적인 약속을 통해서 퍼티큘러가 나왔다라는 건 뒤에 뭐가 나온다는 거야? 봐봐. 송윤이가 숙제를 안 해놓고 미안해서 선생님 진짜 너무 잘생겼네요. 특히 오른쪽 눈. 나는 유럽 여행을 참 많이 갔다. 특히 프랑스는 진짜 많이 갔어. 특히라는 게 뭐야? 예시로 쓰여, 예시. 그럴 수밖에 없잖아. 난 영어 진짜 싫어. 특히 단어. 뭔지 알겠지? 그래서 특히는 예시로 쓰인다라는 걸 기억을 해야 돼. 그러면 이것은 특히 그런다. 그럼 뭔 말이야? 이거에 또 나온다 이 말이야. 즉 통제가 안 돼서 너무 많이 잡아가는 이 상황이 또 나와. 특히 나온다는 거야. 어디서? 오픈 액세스에서. 즉 접근이 열려있는 곳에서. 그럴 거 아니야 당연히. 막 낚시꾼들이 막 와쁠 거 아니야 예를 들면. 그래서 봐봐. 자 통제할 수 없다? 제한할 수 없다? 똑같잖아.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뭐야? 확실하게 비스하고 파티큘러를 물고 늘어지면 2번도 동그라미야. 여기도. 됐죠? 자, 내가 봤을 때는 요까지는 A, B가 차이가 없어, 요까지는. 100번 내가 양보해서. 여기서 엄청 차이가 나는 거야. 근데 출제자가 그걸 몰랐겠냐고, 알지. 근데 B는 뭐야? 여기를 읽다가 잘 안 읽어지잖아? 여기를 계속 읽어. A는? A는? 세모치고 가는 거야. 진짜 이 차이가 엄청 큰 거라니까? 답은 O 아니면 X로 나온다니까. 제발 그냥 가라고. 여기는 어차피 잘 안 읽어져 너희들이. 근데 내가 그때 내가 여기서 인강을 다 들어봤는데 여기를 엄청 설명해 준다고. 그럼 너희들이 어떤 착각이 일어나냐면 내가 여기를 이해했다는 착각이 일어나 본다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이해가 안 돼. 그럼 어떻게 가야 돼? 그냥 세모치고 가야 된다고. 이 연습을 시켜주는 게 맞다고. 내가 강사라면 여기를 갖다 이해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다 너희한테 키워라 이렇게 말할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어차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야. 자 세모치고 가는 게 맞아. 이게 현실적이라고. 제발 세모 좀 잘 좀 쳐. 과감하게. 세모 치는 거지. 자 디스가 나왔어. 지금 뭔 말이야? 통제를 못해. 참여자 숫자 제한도 못해. 자 이런 상황에서 말이 어렵잖아. 선호해. 단기적인 걸. 뭘 넘어서? 장기적인 걸 넘어서. 어려워. 여기도 어려워. 그러니까 난 수업 자료를 만들었지. 근데 이걸 갖다가 내 기준으로 봐. 이제 이해되지? 이게 의미가 없다니까. 내가 너희 눈높이에서 현실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지 너희들이 실력을 내까지 올려가지고 이렇게 풀면 된다라고 알려주는 게 의미가 있겠냐고 지금. 여기는 어려운 거라니까. 출제자도 그걸 예상을 했어. 그러니까 뭐야 3번은 답이 아니야 사실은. 그럼 내가 말해주고 싶은 건 이 정도 불편함을 만났을 때는 그냥 세모치고 가라고 내 말은. 제발. 근데 선생님 뒤에도 다 세면 그럼 도망가면 되지 별표 치고. 제발. 세 문제까지 틀려도 1등. 만약에 얘가 오답률 1등이면 어떡할 거야. 그러잖아. 이거 틀려도 98점, 97점이야. 칠판. 도망가. 자, 세모치고 도망갔어. 자, 4번 엄청 쉽네. 사람들이 어장에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개인별 생산량이라는 건 줄어들겠지. 그러니까 100명이 100마리씩 잡았어. 근데 100명이 더 들어왔네? 그럼 뭐야? 난 50마리밖에 못 잡겠지. 당연하잖아. 그러면 이 모어를 기준으로 디크리스가 맞지, 인크리스가 아니고. 그렇지? 만약에 얘가 레스가 되면 여기는 인크리스가 되겠지. 다 이렇게 연동돼 있다고 사실은. 칠판. 그럼 얘는 확실하게 동그라미야. 그럼 나한테 이제 경우의 수는 뭐야? 5번이지. 만약에 5번이 동그라미면 3번은 X야. 만약에 5번이 X면 3번은 동그라미야. 근데 선생님 만약에 5번이 세모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뭐야? 요 두 개만 놓고 다시 한번 푸는 거야. 그냥. 제발. 칠판. 자, 디스가 나왔어. 지금 뭔 말이야? 내가 혼자 100마리 잡았는데 100명이 더 들어오니까 이제 50명밖에 못 잡아. 이건
경쟁을 촉진시키는 거야. 야, 사람들이 두 배가 왔어. 빨리 잡자, 빨리 잡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에 대응해서 관리자들은 낚시를 갖다 낚을 수 있는 기간을 늘려준 거야. 그래서 나는 솔직히 여기까지는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 거야. 왜? 사람들이 이제 막 야, 100마리 잡다 50마리밖에 못 잡아. 우리 빨리 잡자. 새벽부터 나가자. 좀 위험하더라도 빨리빨리 하자. 막 이렇게 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뭐야? 경쟁심을 낮춰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경쟁심을 낮춰주기 위해서 두 달을 네 달로 늘리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좀 여유가 생길 수 있잖아. 야, 금년에는 두 달이 아니고 네 달 동안 어장을 열어준다 이럴 수 있잖아. 예를 들면. 그래서 난 여기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현재로서는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세보, 4번 확실하게 동그라미, 5번은 동그라미에 가깝냐, 이렇게 가깝지 않냐라고 생각하고 있는 얘가 있었지. 그래서 아, 뒤에서 한번 설명해 주겠구나 했는데 바로 뭐가 보여버려? 자, 얘들이 나온다라는 건 뭐다? 언어적인 약속은? 앞에서 내가 좀 어렵게 말했지? 쉽게 말해볼게요. 여기서 확실히 말해줬네. 뭐라고? 자, 낚시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주는 건 뭐다? Concentrate 하기 위해서야. 안 맞잖아. 분산이 아니고 뭐야? 집중이 돼버리잖아. 왜 그래? 줄였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반이어만 집중하면 뭐야? 아, 숄튼이 자연스럽겠네. 이렇게 될 수 있다. 됐죠? 과감하게 왔어야지. 그럼 이 문제에서 내가 봤을 때 차이는 그건 것 같아. 첫 번째, 이걸 발견하고 활용할 수 있냐. 두 번째, 3번에서 세모치고 과감하게 빨리빨리 넘어가냐. 이게 핵심이었던 것 같아. 이 문제에서 알려주고 싶은 거. 근데 가장 저질은 뭐야? 내가 봤을 때 진짜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 자, 이런 의미인 거 아시겠죠? 이게 난 진짜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건 너희들이 남은 기간에 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정말로. 자, 14번, 15번, 13번 무선 폭스. 이건 너무 많이 나왔다. 이제 좀 알 때 됐다. 포 이그샘플하고 포 인스턴스를 기준으로 배웠던 걸 확장시킨 거니까. 됐죠? 칠판. 자, 13번에서 복습해야 될 건 결국 빵! 발견하고 활용하고. 됐죠? 발견하고 활용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칠판 볼게요. 자, 빈칸. 빈칸은 뭐야? 주제 찾고 재진술. 그렇게 하면 끝이지. 주제 찾고 재진술. 자, 갈게요. A하고 B의 가장 큰 차이점은 A 같은 애들은 뭐야? 온라인 모의고사에서 빈칸 구간에 나의 문제점을 보고 수업을 듣는다는 거야. 항상. 그리고 여기서 나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그 다음 주에 온라인 모의고사에서 다시 한번 또 적용해보고 이게 선순환이 될 수 있다고 항상. 제발. 근데 이건 내가 써줄 수가 없어. 왜? 다 다르니까. 자기가 쓰라고. 자기가. 그래서 비교의 대상은 뭐야? 지난주에 나. 지난달에 나라니까. 옆에 사람을 볼 필요가 없어. 비교의 대상은 지난주에 나, 지난달에 나.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지. 항상 난 어제보다 열심히 했다. 이거 이상 할 필요가 없어. 자, 칠판. B 같은 애들은 뭐야? 와, 빈칸이다. 씨발, 존나 어려운 유형이 나왔네. A 같은 애들은. 주제가 계속 나오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지. 칠판. 머리에 넣어. 자, 빈칸 포함한 문장을 먼저 읽고 목표를 잡는다. 빈칸 포함한 문장을 먼저 읽고 목표를 잡는다. 자, 이 목표라는 건 주제하고 아주 밀접하다. 자, 주제를 잡았으면 무조건 재진술을 걸 준비를 해라. 이게 디폴트야. 여기까지는 무조건이야. 자, 근데 만약에 연결사가 있으면 엄청 땡큐다. 자, 답이 안 보여? 쫄지 말고 도망가.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는 오답을 지운다. 이렇게 가는 거지. 이 다섯 글자면 무조건 세 개 이상 맞을 수 있어. 해볼게요. 근데 내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게 정말 정말 도움이 많이 돼. 그래서 기본적으로 빈칸 포함한 문장을 먼저 읽고 목표를 잡아. 그게 되면 땡큐. 안 되면 그냥 주제 찾고 재진술 이렇게 가는 거야. 이제 알겠지? 그래서 가능하면 두 개를 다 갖고 가는 게 좋아. 그냥 주제 찾아야지가 아니고 목표 찾아야지 주제 찾아야지 두 개 다 갖고 가는 게 제일 베스트야. 칠판. 그래서 반드시 얘를 먼저 해야 돼. 그래서 마찬가지야. 내가 해설 강의를 만들기 전에 얘들을 첨삭한다 했잖아. 그리고 이 다섯 개 중에서 얘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뭘까? 이걸 제일 못해. 그래서 이번에도 이걸 설명을 해주겠다고 역시. 칠판. 자, 봐봐. 흐름을 잘 따라와야 돼. 내가 억지 쓰는 게 아니야. 칠판 봐. 자, 우선 빈칸 포함한 문장을 먼저 읽고 목표를 잡아야지라고 생각한 애들은 여기 읽었을 거 아니야. 그럼 얘가 눈에 들어온다고. 우선 첫 번째가 이거야. 빈칸 포함한 문장을 먼저 읽었기 때문에 얘가 눈에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럼 우린 바로 어떻게 가는 거야? 연결사다 이렇게 갈 거라고. 자, 그럼 이제 뭐야? 발견했으니까 활용해야 되잖아. 자, 포 이그샘플을 발견했네. 활용은 뭐야? 예시 연결사가 나오면 앞에 주제, 뒤에 주제 똑같다야. 근데 여기가 빈칸이 뚫렸네?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돼? 얘를 버리고 그냥 이걸로 찾으면 끝인 것. 됐지?
자, 근데 A는 맞고 B는 틀려야 되니까 생략을 할 거야. 그래도 알 수 있어. 왜? 특정성 때문에. 그럼 과연 이것도 특정성이 있는가 봐야 되겠지. 항상 하나 있잖아. 포 이그샘플이 보이면. 즉 여기서 포 이그샘플을 지워도 되나 이런 관점에 보라고. 자, 두 명의 사람들이 아이들의 숙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어. 특정 상황이잖아. 따라서 이 포 이그샘플이 사라져도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풀 준비를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스스로 우리가 시험을 어렵게 만들어서 풀어보는 연습을 하는 거야. 제발. 최대한 현실적으로. 됐죠? 여기까지 셋업이 됐습니다. 칠판 갈게요. 자, 그럼 이제 뭐야? 아까 잡담한 목표를 다시 잡아야 되겠지? 자, 빈칸 포함한 문장을 읽었어. 목표를 잡아야 돼. 뭐야? 목표. 키가 크고 뚱뚱한 남자. 그럼 키 작은 사람 빠져? 날씬한 사람 빠져? 여자 빠져? 이게 중요한 거라고. 항상 지문의 4분의 1만 내가 목표로 해야 돼. 뭐야? 출판. 숙제에 대한 토론을 챌린징,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읽는 거야. 다시 한번. 숙제에 대해서 디스커션, 대화를 나누고 토론을 해. 근데 그걸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읽는 거라고. 이게 엄청 중요한 거야. 근데 이걸 갖다 아마추어처럼 하면 뭐야? 주제가 뭘까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거야. 자, 주제가 뭘까요?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숙제에 대한 토론을 어렵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이게 훨씬 더 구체적이라고. 뭔지 알겠지? 출판. 자, 목표 잘 잡았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뭐야? 목표에 대한 정보가 나와도 땡큐고 주제가 나와도 땡큐고. 왜? 두 개는 똑같을 거니까. 그럼 우리한테 무기가 두 개가 있는 거야. 다시 한번. 원래대로 하면 뭐야? 주제 찾아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 목표도 잡았잖아. 그럼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걸려도 되는 거야. 얻어 걸려도 상관없다고. 됐지? 출판. 근데 여기서 더 결정타는 뭐야? 우리는 얘를 이미 봤잖아. 포 이그샘플이 나오면 앞에 주제, 뒤에 주제 똑같다잖아. 근데 앞에 주제를 뺏겼잖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바꾸면 되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나의 목표는 뭐야? 숙제에 대한 토론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게 목표야. 이 내용이 나와도 돼. 근데 그냥 포 이그샘플이니까 뭐야? 그냥 주제를 찾아도 돼.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라고. 근데 문제는 뭐야? 이렇게 쉽게 끝난 빈칸이 아니잖아. 무조건 뭘 준다? 재진술을 뒤지게 어렵게 준다. 이게 다지. 그래서 우리는 이 준비를 해야 된다. 근데 이렇게 준비된 사람만 보이는 거야.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적이 공격하는데 어디서 할지 몰라. 360도. 이거하고 3시 방향에서 공격을 한대. 이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야. 이게 목표라는 거야. 360도 어디서 적이 공격할지를 모르는 사람하고 3시 방향에서 공격할 걸 아는 사람하고. 칠판. 자, 이렇게 만들었지. 읽어볼게요. 자, 이제 읽어갑니다. 나는 뭐야? 이 내용을 찾아도 되고 그냥 주제를 찾아도 돼. 왜? 두 개는 어차피 똑같을 거니까. 됐지? 벌레가 가면 내가 벌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칠판. 자, 여기서 읽어가. 첫 번째 어디서 번쩍? 투에서 번쩍. 세빈이한테 주로 가네. 자, 2를 보는 순간 바로 뭐야? 비교 대조 이렇게 떠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3명도 필요 없고 4명도 필요 없고 하여튼 2명, 3명 이렇게 나오면 뭔가 2명, 3명의 비교 대조로 몰아갈 가능성이 엄청 높은 거야. 됐지? 칠판 봐. 그래서 2에서 번쩍했던 사람 바로 뭘로 가는 거야? While로 가는 거야. 그래서 2가 나오면 한 명은 뭐뭐 했다. 반면에 다른 한 명은 뭐뭐 했다. 이렇게 간다고 무조건. 됐지? 자, 두 명이 아이의 숙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한 명은 뭐뭐 했다. 반면에 다른 한 명은 뭐뭐 했다. 그럼 봐봐. 그냥 간단하잖아. 발견하고 활용하고 발견하고 활용하고. 자, 포 이그램프를 발견했어. 활용은 뭐야? 뒤에 주제가 있다. 자, Y를 발견했어. 뭐야? 앞뒤에 대칭성. 이렇게 가는 거지. 실판. 자, 이 사람은 뭐야? 자, A라는 사람은 숙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가치 판단하네. 에이, 의미 없는 걸 왜 내주지? 라고 불평을 하는 거야. 근데 다른 사람, 얘는 플러스겠네. B라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야? B라는 사람은, 야, 진짜 주의 깊게 만들어낸 활동이구나, 라고 뭐야, 선호하는 거야. 플러스가 나오는 거지, 이렇게. 예상했던 거잖아, 이미. 근데 아직까지는 반응할 필요가 없어. 왜? 내가 목표한 게 아니잖아, 지금은. 토론을 갖다 하기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야? 칠판 더 갑니다. 칠판 발견할게요, 발견. 빵! 자, 벗이 나왔어, 발견했잖아. 자, 언어적인 약속을 활용하면 돼. 벗의 언어적인 약속은 대칭성. 자, 그럼 이것도 뻔히 보여야 돼. 앞에는 뭐야? A하고 B의 차이점이잖아. 그럼 뒤에는 뭐가 나오겠어? 공통점이 나와야 된다고. 그럼 두 명을 줬어. 그럼 공통점을 줄 때 무조건 나오는 표현이 뭐야? Both. 그렇잖아. 둘 다니까. 근데 둘 다 뭐라고 불러? 둘 다 숙제라고 부른대.
분명히 한 사람은 플러스라고 말하고 한 사람 마이너스로 말하는데 스피시픽 특정한 활동이라고 네이밍하는 대신에 그냥 뭐야 숙제에 대해 에이 숙제 이거 왜 이렇게 무의미해 야 숙제 이거 되게 제대로 만들었네 이렇게 한다는 거지. 아직도 정확히는 모르겠어. 칠판 발견. 자 소를 발견했어. 앞에는 원인 뒤에는 결과라는 언어적인 약속 확인. 발견하고 활용하고 발견하고 활용하고. 자 기본적으로 뭐야 인과연결사니까 앞뒤가 맥락을 같이 해야 돼. 똑같이 나왔네. 그래서 A는 못 만다. 반면에 B는 못 만다. 또 똑같은 말이 나왔네. A는 숙제에 대해서 의미 없다고 말하고 B는 뭐다? 숙제에 대해서 적절하고 창의적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솔직히 나는 대강 느낌은 왔지만 아직도 명쾌하게 목표를 잡았다는 생각은 안 들어. 자, 근데 여기가 뭐야? 끝 문장이잖아. 첫 주연 끝. 끝 문장에서는 중요한 말을 하면서 마무리할 가능성이 되게 높잖아. 우리는 목표를 찾고 있고 그 목표는 주제하고 일치할 걸 이미 알고 있고. 자, 근데 여기서 왜 안 보여? 재진술이 세게 걸렸어. 자, 우리의 목표는 뭐야? 자, A하고 B하고 두 사람이 대화하는데 말이 안 통해. 그잖아, 토론이 안 돼. 벌레가 나한테 왔네. 자, 토론이 안 돼.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죽이. 자, 둘이가 대화가 안 돼. 토론이 안 돼. 뭔가 이게 갑자기 변명을 하려 했는데, 애드립을 하려 했는데 안 떠올랐어. 적절한 게. 자, A하고 B가 대화가 안 되는 이유, 토론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우리의 목표야. 근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안 잡힌 것 같아. 칠판? 자, A하고 B가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똑같은 말이야. 그러잖아. 대화가 안 된다? 서로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대화가 안 되는 이유, 서로를 이해 못하는 이유 똑같은 거야. 그럼 요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그 무엇이 나와야 된다고. 자, 왜 이해가 안 돼? 같은 언어를 구사하는 게 아니야, 지금 얘들아. 같은 언어를 구사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이유는 뭐야? Same language를 쓰지 않기 때문이야. 그럼 이거에 해당되는 걸 골라. 그럼 뭐밖에 없어? Vocabulary밖에 없다고. Language에 가까운 개념. 그렇잖아. 그래서 2번이 동그라미다 이렇게 푸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얘는 세모야. 근데 나머지가 X야. 이렇게 풀 수도 있겠지. 이건 영어의 영역이 아니라고. 자기의 언어적인 감각이나 이런 거지. 그렇지? 확실한 건 2번이 제일 낫다는 거야. 착각하면 안 돼. 문제 자체가 뭐야? 다음 중 가장 적절한 거야. 다음 중 완벽한 게 아니라니까. 가장 적절한 거. 따라서 나머지 네 개보다 괜찮으면 된다고. 제발. 자, 15번도 똑같이 풀어볼게요. 자, 14번 복습해야 될 내용은 뭐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 첫 번째, 나는 목표를 잡는 과정에서 애들을 만났어. 얘 언어적인 약속은 뭐야? 앞뒤가 똑같다야. 그럼 앞에서 A를 말했고 뒤에서도 A를 말할 거야. 대신 재진술은 걸릴 거라는 거지. 앞에서 뭘 말했어? A하고 B가 토론이 안 되고 대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는 A하고 B가 서로의 관점을 이해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재진술을 건 거지. 뭐 때문이다? 언어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됐죠? 칠판. 자, 15번. 자, 그대로 갑니다. 자, 우선 value of를 앞에다 in을 붙이세요. 항상 value of이 보이면 무조건 습관적으로 자기 스스로 함정을 파줘야 돼. 앞에다 in. 그 in의 의미는 뭐다? not이 아니고 very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칠판 잡고. 자, 목표 잡을게요. 목표 어떻게 잡습니까? 빵! 자, 초록색이 원인이고 파란색이 결과네. 자, 서울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 여기 경기도 외곽이 이렇게 있어. 그럼 서울에 살다가 이렇게 갔어. 이게 서버브야. 봐봐. 얼번이 뭐야? 얼번이 도시야. 서브는 뭐야? 서브는 아래라는 뜻이잖아. 도시 아래. 그래서 근교로 빠지는 걸 서버브라고 부른다고. 그러면 여기 있던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밖으로 빠져나갔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게 원인이야. 결과적으로 여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그 사람이 떠난 지역은. 즉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서울을 떠나서 경기도로 갔어. 그럼 서울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걸 묻는 거라고. 됐지?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도시의 중심부를 떠나서 외곽으로 빠졌어. 그럼 도시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게 우리의 목표. 칠판. 자, 그러면 똑같이 해볼게. 자, 우리의 목표는 이거야. 그럼 우리의 목표는 뭐야? 그냥 주제 찾으면 끝이잖아. 그럼 난 여기서 봐봐. 난 여기서 뭐야? 목표에 대한 정보를 찾든지 주제를 찾든지 둘 중에 하나만 찾으면 돼. 왜? 어차피 똑같을 거니까. 목표하고 주제는 똑같으니까. 그렇잖아. 그러면 이 목표를 찾든지 주제를 찾든지 찾으면 끝. 자, 그런 마음으로 읽었어. 자, 발견해야 될 거 아니야, 발견. 어디서 발견이야? 칠판. 자, 리서치를 주로 많이 얘기하더라고. 이것도 괜찮은데 특정 국가까지 나왔어. 도미니카 공화국에 대한 조사 연구야. 그럼 이건 예시 인용이잖아.
알잖아. 그냥 시력 테스트에 불과한 정도라니까. 일곱 문장, 여덟 문장으로 기승전결 있는 하나의 지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벗어날 수가 없어. 예시 인용 아니면 무조건 비교 대조야. 칠판. 그래서 기출 코드 1번이잖아. 예시 인용 아니면 비교 대조다. 연구나 조사가 나오면 어떤 주장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똑같은 말로 뒷받침을 친다. 이거라고. 칠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이해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자, 봐봐. 이게 목표잖아. 근데 이건 주제라 했잖아. 그럼 여기도 주제잖아. 여기도 주제잖아. 그럼 우리는 뭐야? 얘 앞에 있는 주제로 이걸 풀 수도 있고 얘 뒤에 있는 주제로 풀 수도 있어. 근데 이 문제가 엄청 가치가 있어. 엄청 엄청. 이 문제가 3번 선택지에 자기가 매력성을 느꼈으면 엄청 의미 있는 실패야. 자기가 3번 선택지에 매력성을 느꼈다. 그럼 정말 정말 자기한테는 금쪽 같은 문제가 되는 거야. 자, 봐봐. 3번의 매력성을 느끼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자, 봐봐. 자, 여기에서 예시나 인용이 나왔잖아? 예시나 인용이 나왔어, 여기에. 그럼 만약에 여기서, 음식과 어떤 건강의 관계를 얘기했어. 그럼 뒤에서 김치하고 어떤 건강의 관계를 얘기했어. 그러면 이 김치가 뭘로 간다? 매력적인 오답으로 간다. 이게 기본 원리야. 항상 예시의 내용을, 예시라는 건 뭐야? 쉽다 했잖아. 그러니까 뭐야? 삶 기억에 잘 나. 그래서 예시가 무조건 들어가면 매력적인 오답이야. 자, 봐봐. 아시아에는 관광할 곳이 많다. 그래놓고 막 일본 얘기가 나와. 그럼 일본은 무조건 매력적인 오답이야. 그럼 나는 거기서 일본을 읽을 때 뭐라고 읽어야 돼? 아시아라고 읽어야 된다고. 여기서도 김치를 읽을 때 뭐라고 읽어야 돼? 그냥 음식이라고 읽어야 된다고. 이해돼? 그러니까 봐봐. 여기서 지문 뒤에서 교육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온다고. 지문 뒤에서. 교육에 투자한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온다고. 근데 이건 뭐야? 그냥 예시의 내용일 뿐이야. 그러니까 예시는 아무리 길어도 절대 뭐야? 주제가 될 수가 없어. 가장 대표적인 기출문제 하나만 설명해 줄게, 칠판. 가장 대표적인 기출문제가 가장 좋은 게 이거지. 자, 앞에서 뭐라고 나왔어? 미국인은 준법 정신이 투철합니다. 이렇게 나왔어. 굉장히 법을 잘 지켜. 그래서 그 지문에는 뭐가 나왔어? 자, 미국인은 중국인하고 비교를 하는 거야. 자, 시속 60km 제한이야. 시속 60km 제한인데 미국인은 62km를 달렸어. 2km 오바냐. 오바야. 근데 당신 벌금 내세요. 그러니까 뭐야? 수긍했어. 수긍. 오케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중국인은 75km 달렸어. 그럼 15km 오바했잖아. 근데 얘들은 뭐야? 수긍하지 않아. 왜? 아니 뭐 이거 좀 오바했다고 이 난리예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애기들한테 매력적인 오답으로 뭘 줘? 미국인하고 중국인의 차이를 주는 거야. 여기서 중국인은 아무 의미가 없어. 이게 한국인이어도 되고 일본인이어도 되고 다른 사람이어도 아무 상관, 아프리카 사람들 상관없는 거지. 말하고 싶은 건 뭐야? 미국인이 준법 정신이 강하다 이거야. 근데 여기를 짧게 주고 여기를 길게 주면 중국인이 되게 꽂혀버린다고. 그럼 선택지에 중국인이 들어가 버린다고. 이건 말 그대로 예시일 뿐이야. 여기 한국인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일본인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프리카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지. 뭔지 알겠지? 그래서 항상 예시나 인용을 만나면 조심해야 될 건 뭐야? 그 자체로서는 매력적인 오답으로 쓰인다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돼. 오케이? 칠판. 자, 그러면 여기가 도시가 있고 자, 여기가 외곽이 있어. 그럼 여기서 이렇게 빠져나갔네? 여기는 무슨 일이 있을까요? 이거지? 칠판. 읽어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명심해야 돼. 자, 이게 목표가 주제야. 그럼 여기도 주제잖아. 한 지문의 주제는 똑같아야 되잖아. 어떤 관점에서? 재진술의 관점에서 똑같을 거 아니야. 자, 해볼게. 하나씩. 자, 우선 원인을 봐볼게. 아프리카 미국인의 교회화 때문에 도심 지역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목표야. 근데 이건 주제야. 그럼 여기서 당연히 요 앞에가 주제고 여기도 주제잖아. 그럼 요 앞에 있는 내용하고 이 목표가 똑같아야 돼. 뭐의 관점에서? 재진술의 관점에서. 칠판. 이게 보여야 돼. 파란색이. 자, 아프리카 미국인의 교회화. 자, 뭐야? 소수민족이 도시의 중심부를 떠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이 소수민족이 받는 게 뭐야? 아프리카계 미국인. 자, 도시의 중심부를 떠난다가 뭐야? 교회화.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근데 여기서 설명을 하나 더 줬네. 걔들이 굉장히 수입이 높은 애들이었나 봐. 이렇게 된 거지. 자, 우선 파란색은 원인은 나왔어. 그럼 도심지역 얘기가 나와야 되겠지? 자, 얘들이 떠났어. 그럼 여기는 과연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이걸 표현을 어떻게 해준 거야? 이번에는? 센터 이런 말을 주면 너무 쉽잖아. 이너시티도 너무 쉽잖아. 그래서 뭘 준 거야? 남아있는 이렇게 준 거야. 남아있는 사람은 그 말은 뭔 말이야? 여기를 나타내는 거라고. 남아있는 사람이니까. 안 떠났으니까. 그러잖아. 그럼 우리가 원하는 지금 정보가 다 나왔어. 그럼 여기 남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이것만 찾으면 끝이잖아. 이게 초록색이야. 지금 뭔 말이야?
upward. 즉 아까 말했잖아. 얘들이 higher income인데 지금 월급이 천만 원이야. 근데 얘들이 원래는 300이었어. 300, 400, 500. 높은 방향으로 수입이 이동함을 달성했던 애들하고 보고 상호작용할 기회가 없어진 거야. 생각해봐. 우리 동아리가, 고등학교 동아리가 선배들이, 선배 중에 두세 명이 원래 7등급이었는데 걔들이 5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까지 올라간 거야. 그래서 내가 걔들을 보고 걔들하고 막 대화하고 상호작용하면서 내가 따라하고 이런 게 있었던 거지. 근데 걔들이 3학년이었어. 나는 1학년이었고. 근데 걔들이 졸업하고 났어. 그럼 나는 이제 뭐야, 더 이상 걔들을 보고 상호작용할 기회가 없잖아. 성공한 애들을 보고 상호작용한다. 이거에 재진술을 건 거야. 어떻게? 롤모델로. 그렇잖아. 롤모델이라는 게 그거잖아. 성공한 사람을 보고 따라하는 거거든. 그래서 재진술을 건 거지. 그럼 생각해봐. 여기서 교육에 돈을 투자한다가 눈꽃만큼도 없다고. 근데 3번의 매력성을 느꼈어. 왜? 그냥 읽어본 거야. 교육의 기억자도 안 나왔잖아. 이제 알겠지? 예시 자체에서 함정을 파버린다고 조심해야 돼. 칠판.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뭐야? 1번이 맞는 것 같아. 근데 이 문제가 더 어렵게 하려면 밸류업 앞에 뭐가 있어야 돼? 인이 있었어야 된다고. 그래야 함정이 걸려. 그래야 B 같은 애들은 어? 1번은 마이너스네? 이렇게 버려본다고. 왜? 가치 없는? 이렇게 갈 거니까. 됐지? 칠판. 자, 그러면 얘 언어적인 약속은 뭐야? 앞에 했던 말을 뒤에 똑같이 한다는 거잖아. 그럼 뭔 말이야? 내가 성공한 사람을 보고 상호 교류할 기회가 없다. 이 말이 여기 나와야 되잖아. 칠판. 자, 뒤에를 읽는데 대칭성이 보여야 돼. 자, are informed하고 never intact가 재칭성이야. 지금 뭔 말이냐면, 야, 네가 대학을 졸업하잖아? 그러면 월급이 올라라는 걸 알게 되잖아? 그럼 교육적인 달성을 더 하려고 노력을 해. 반면에 never intact, 그런 사람들하고 상호작용을 보내. 이 말은 뭔 말이야? 알지를 못한다는 거야. 즉, 대학교를 졸업하면 고등학교 졸업자보다 월급이 많다는 걸 몰라. 그럼 어떻게? 학벌이라는 걸 underestimate, 이렇게 한다는 거지. 생각해봐. 빈칸이잖아. 빈칸. 그럼 여기다 뭘 줄 수 있겠어? overestimate을 줄 수 있는 거지. 낱말 문제로. 그냥 전부 다 주제만 찾아가는 거야, 그냥. 이렇게. 이제 알겠지? 여기다 뭘 줄 수 있겠어? decrease를 줄 수 있겠지. 모든 문제가 다 똑같아. 주제의 관점에서 쳐다보면. 그러면 이 문제를 이렇게 판 컨트롤 수도 있는 거야. 경우의 수는 진짜 많다고. 지금 뭔 말이야? 여기서 하고 싶은 건, 야, 네 고등학교 중퇴하고 그러면 안 돼. 왜냐면 대학교를 가잖아? 그럼 월급이 고등학교 졸업자보다 두 배가 높아. 그럼 애들이 고등학교 중퇴 안 하고 대학교 간다고. 근데 그걸 모르니까 뭐야? 에이씨, 대학교 가면 뭐하냐? 이렇게 대본다는 거지. 지금 뭔 말이야? 결론적으로. 자, 그 사람들이 떠나고 나니까, 그러잖아. 그렇게 위로 발전했던 그 사람들이, 롤모델이 떠나고 나니까 뭐야? 동료 효과가 없어져 버렸다. 즉, 보고 배울 게 없어져 버린 거야. 그럼 이 문제 또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 밑줄의 의미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렇잖아. 그럼 뭐야? 좋은 걸 보면 그거에 대해서 뭔가 느낌을 받고 롤모델로 삼아서 배운다. 뭐 이런 말로 볼 수 있는 거지. 그렇잖아. 이게 뭔 말인지 모르잖아. 이걸 밑줄로 쳐버려도 된다고. 근데 얘는 뭐야? 지금 끝문장이면서 인과연결사 뒷문장이잖아. 당연히 이거 핵심이겠지. 그럼 주제 관점에서 이걸 풀어버리면 된다고. 칠판. 자, 15분에서 복습해야 될 내용보다 그냥 이게 다야. 이런 느낌이 나야 된다고, 자꾸. 그러니까 너무 나무만 보면 안 되고 숲을 봐야 된다고. 자, 빈칸은 뭐야? 주제 넣기라 했잖아. 근데 여기서 특정 국가에 대한 연구잖아. 그럼 뭐야? 앞에가 주제고 뒤에는 뒷받침이란 뜻이잖아. 이렇게 그릴 수 있. 근데 여기서 오늘 진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다? 이 초록색 부분이 매력적인 오답으로 나온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야. 이 초록색 부분이 무조건 매력적인 오답으로 나온다. 그래서 나는 이 초록색 부분을 볼 때 반드시 어떻게 읽어야 된다? 파란색의 뒷받침으로 읽어야 되는 거야. 초록색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초록색을 이용해서 파란색을 갖다 이해하는 게 핵심이라고. 뭔지 알겠지? 오케이? 아시아는 관광할 곳이 많다. 예를 들어서 일본은, 그럼 거기서 그 일본은 그렇게 어떻게 읽어야 돼? 아시아는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그냥. 왜? 안 그러면 매력적인 오답에 걸리니까. 됐지? 예시 자체는 매력적인 오답으로 쓰인다. 이걸 꼭 알면 되겠네. 고생했습니다.